혹시 시간 제한 있으신가요? 15분? 그러면은 제가 50분까지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은 네오위드 게임즈의 직무 발명 사례, 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었는데, 저는 자료도 그렇게 준비 안 했고, 발표도 그렇게 안할 겁니다. 네오위드 게임즈는,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게임 회사입니다. 최근에 게임이 4대 악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세로 가는데, 물론 안 좋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게임이 IT 분야의 하나이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주 업종으로 해서 개발하시고 서비스를 하시고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지식재산, 즉 IP가 뭔지, IP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떤 분쟁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자기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업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소프트웨어 분야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가 많지 않으시면 제 발표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예. 많지는 않으시네요. 많지가 않아서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의미를 업! 이렇게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뭐다, 소프트웨어 포함된 지식재산은 뭐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지만 뒷부분에 가서 사례를 요즘 나이 어르신도 하시고 저기 학생도 앉아있는데 학생도 할것 같은 애니팡하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애니팡을 만드신 분들도 훌륭한 개발자시고 훌륭한 창업자시긴 한데 그분들 제가 비난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애니팡을 만들면서 이런 분야가 좀 아쉬웠다.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했으면 아마 지금쯤은 유사 게임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부분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중에 이제 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파우처 말씀하시는 분이고 제품도 있는데 산업 분야의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현재 연 매출 몇십조 이렇게 올리고 있죠. 참고로 올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가 유사 이래 최고 한 15%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 특히 반도체, 기계, 휴대폰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5%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영업이익률이란 총 매출액에서 인건비, 원자재, 노무비 등등등을 관리비 빼고 난 나머지 이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5%다 그러면 1년에 내가 1000억을 팔면은 나한테 남는 이익이 5억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는요, 영업이익률이 기본적으로 20% 정도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한번딱 만드는 개발 인건비가 딱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품을 만드는데 공장 필요 없습니다. 복사하면 되죠, 복사. 배포는요, 외국에 수출할 때 배에 선적할 필요 없죠. 예, 애플의 앱스토어, 그러니까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거의 190개국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비용이 되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평균 연봉이 더 많다고 소문난 조그만 개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개발사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70%를 넘었습니다. 80% 정도. 그 회사는 프로그램을 하나 딱 개발해놓고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 중국에서 이 게임이 대박이 났습니다. 연 매출 1조 2천억. 중국에서 1조 2천억을 그대로 쓱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하는 중국 업체들 몇 프로 남고 개발사 몇 프로 나누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매년에 몇 프로씩, 몇 천억씩 이렇게 받아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체들이 특허침해 소송을 나가면요, 손해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액은 영업이익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아지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소송해서 뭐 1조 2천억 뭐 이런 손해배상액 결정이 났긴 했지만 물론 이제 곧 뒤집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금액은 아주 특별하게 삼성이 많이 팔아서 그래 나온 거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전 세계 대표적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아웃룩, 익스플로러, 이런 게 특허 침해 판결이 나면 기본적으로 3천억, 4천억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옵니다.
시키면 그만큼 영업이익률이 높고 매출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벤처를 하려고 하는데 내 게임이 아니면 내 소프트웨어가 대박나기를 바란다. 그러면 대박났을 때 침해소송을 당하면 내 손해배상액이 또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막을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준비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좀 위험성 있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지금 대박났죠? 올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계속 적자, 상반기 넘어서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적자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흑자로 돌아섰죠? 조만간에 외국 서비스 잘 되면요. 침해소송 분명히 들어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라도 카카오톡이 되게 문제되는 특허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걸 좀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하시는 분들은.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떤 지식재산이 있느냐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으로 4개 정도의 지식재산이 있습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하시죠? 소프트웨어가 특허가 되냐고요? 99.9% 특허가 됩니다. 0.1%는 뭐냐? 이미 있는 거 또는 오프라인상에 있는 걸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옮기는 거 이런 게 안 됩니다. 또는 수학계산식 이것만 해도 됩니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기능 내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입력을 넣고 인풋을 넣고 돌렸더니 아웃풋이 탁 튀어나왔다. 이 아웃풋을 나오기 위해서 돌리는 기능 그리고 아웃풋에 나타나는 기능 이건 다 특허가 됩니다. 두 번째로요. 상표권. 상표권은 소프트웨어의 타이틀입니다. 앞에서 상표소송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셨죠. 타이틀에 대해서 상표로 보완했을 때 상표 분쟁이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 먼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작권은 영상, 화면, 이미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 한번 보시면 표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가 애니팡하고 비슷한 보석팡, 캔디팡 이런 게 애니팡 저작권 침해가 아니냐 이런 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침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이디어, 즉 기능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능을 전부 제외한 눈에 보이는 표현만 딱 저작권으로 보여줍니다. 화면을 보시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애니팡하고 캔디팡, 보석팡 화면은요 다르죠. 당연히 애니팡은 애니멀 있고 캔디팡은 캔디와 보석팡은 보석 그림 있죠. 그림이 다르죠. 네, 저작권 침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특허하고 저작권은 사실은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출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사실은 먼저 발명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굴린 내 겁니다. 등록 안 해도. 그래서 보호가 되는데 상표는요. 먼저 타이틀을 만든 사람한테 권리 안 줍니다. 창작성, 특허성, 발명성 요건을 안 합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상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상표에 대한 내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타이틀 또는 내 제품에 대한 타이틀을 내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알라리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생각했더라도 딴 사람이 내 거 보고 먼저 상표 출원하면 그 사람한테 권리 갑니다. 왜냐하면 상표 타이틀은 먼저 만든 사람한테 권리를 주도록 법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허와 저작권을 보호할 때는 내가 먼저 만들었다라는 건 자료만 딱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상표는요? 아닙니다. 특히 아까 전에 점핑 클레이 사장님 발표하셨는데 내가 먼저 제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외국인하고 거래하고 있는 업체가 자기가 그날에 상표 출원해버리면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알고 하면은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몇 개씩 있긴 하지만 취소일 뿐이고 내게 넘겨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허와 저작권, 상표 구분하셔서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소스코드를 만들죠. 소스코드를 목적코드로 컴파일하거든요.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입니다. 절대 오픈하지 마시고 서비스를 할 때도 목적코드만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다 된다. 소프트웨어 관련 기능은 똑같은 기능만 없으면 특허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례 위에는요 삼성천지인 특허죠. 밑에는요 LG도 특허 있습니다. 자판 LG 나락거리라 그럽니다. 근데 삼성이 먼저 특허 등록했죠. 그래서 LG에서 나오는 제품은 천지 자판 안 쓰고 있죠. 제 아는 분들 중에
천지인 자판을 바꾸기 싫어서 삼성 제품을 그대로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이미 익숙해서 못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밴드웨건 이펙트라 그럽니다. 편승 효과라 그러죠. 예전에 컴퓨터에 있는 키보드는 QWERTY 자판기라 그러죠. QWERTY 왼쪽에 있는 거. 그런데 이거는 특허 등록 안 받아놨죠. 그러니까 QWERTY 자판기를 누구나 다 만드는 겁니다. 천지인은요. 삼성은 천지인 자판을 먼저 만들고 특허로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천지인 자판을 쓰고 싶어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존속기간 말년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끝나면 아마 LG에서도 천지인 자판 나올 겁니다. 상표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표는 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제품, 내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상표를 이렇게 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류부터 45류까지. 이거 다 등록하려면요.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만드는 제품,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구류, 컴퓨터하고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제품에 딱 맞는 상표를 그 분야에 상표 출원하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안드로이드 되게 유명한 상표죠. 구글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정말 잘못한 게 물론 한국을 사소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리인이 구글에 대한 안드로이드 상표를 구류 여기만 딱 출연했습니다. 그랬는데 같은 날짜 공교롭게도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짜에 티플렉스라는 회사가 상표를 휴대폰, 통신업, 게임 서비스업 다 출연해서 등록 다 받아버렸습니다. 안드로이드 명칭에 상표에 대해서 창작성을 안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구나 먼저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하고 요 티플렉스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등록받은 상표에 대해서 SKT나 KT, LGT 쓰고 싶었어요. 삼성전자 쓰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록받았는데 쪼로록 뛰어갔죠. 티플렉스한테 나한테 전용 사용권 줘. 그래서 티플렉스가 돈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받고 삼성전자하고 SKT한테 전용 사용권을 줬습니다. 삼성전자 너만 써. SKT 너만 써. 그랬더니 KT랑 LG는요 못 쓰죠. 그래서 LG는 안드로원이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안드로이드하고 안드로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상표를 보호할 때는 내가 서비스하는 국가 그리고 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제품 딱 정해서 그걸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이디어는 특허로만 보호해준다. 아이디어는 제외. 그러면 눈에 보이는 표현 비교해볼까요?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오락실에서 보셨을 텐데 뽀글뽀글. 요거 사실은 네오위즈 게임즈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클링클링이라는 게임인데 경쟁업체에서 한번 만들어서 서비스하려고 서비스를 오픈 딱 했었습니다. 두 개를 딱 비교해봤죠. 기능은 똑같죠. 세 개 맞추면 뿅 터지는 거. 발사대도 있고 모양이 비슷한데 전체적인 표현은 좀 다르죠. 이걸 처음 만든 회사가 일본의 타이토라는 회사인데 타이토에서 특허를 등록 안 해놨어요. 기능으로는 특허를 못 받아. 명칭은요. 퍼즐 버블, 클링클링 다르죠. 상표로서 보호 못 받아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 표현이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손들어라 그러면 반반쯤 나올 것 같아요. 저희도 고민했었어요. 예. 저희도 고민했는데 일단은 이 업체한테 저작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뺏기는 건 복제권, 비슷하게 수정하는 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이 업체한테 그대로 뺏긴 건 아니라서 복제권이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고 너희들은 우리 걸 임의대로 변경했다. 그래서 우리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2차적 저작물을 너희 마음대로 만들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니까 당신들 서비스 내려! 라고 경고증 보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요. 저작권 침해라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싸우겠죠. 그냥 서비스 하겠죠. 분쟁 생기면 하고. 그런데 이 업체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서비스 할 마음은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고장 받고 그 다음날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고장 발송 이런 것도 되게 효과적이에요. 내가 특허 등록받았다 또는 저작권이 있다. 출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출원번호만 딱 적어서 보내도 내가 등록하면 너희들 문제 삼을 거야. 이러면 보통 업체들은 조금 쫍니다. 이렇게.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마디 쓰면 드리고 넘어갈게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인터넷상에 올라있는 오픈소스라는 걸 보통 많이 활용합니다. 예, 대학생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오픈소스는 기본적으로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됩니다. 저작권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픈소스를 쓸 때는 오픈소스를 써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도 오픈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소스코드도 오픈해야 된다면 내 거 영업비밀 저작권을 보면 못 받죠. 그래서 오픈소스 쓸 때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요? 소스코드 영업비밀이냐? 왜냐하면 소스코드는 소스코드를 보면 프로그래머들은 이게 어떤 기능인지 다 압니다. 근데 그걸 모르게 하려고 컴파일해서 목적 코드로 다 바꿔버리죠. 목적 코드를 디컴파일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안 하는 이상은 소스코드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은요. 최근에 듀퐁이 호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문제제기 해서 얼마죠? 아, 읽기도 힘드네. 9억 달러. 9억 달러 얼마인가요? 1조 넘는 금액이죠. 네, 손해배상 판결 났습니다. 미국에서. 호롱 잠수함 마감이다. 게다가 20년 판매 금지 결정 났다가 최근에 다행히 그건 풀어졌습니다. 영업비밀이 막 의미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한미 FTA 체결되면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의 소프트웨어 이런 거 잘 보시고 영업비밀이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애니팡 아시죠? 애니팡의 상표는요. 애니팡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요. 캔디팡하고 보석팡이죠. 상표의 동일 유사성 이런 거 보는데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애니팡 회사에서 애니팡이라는 타이틀을 정할 때 조금 소홀하게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니팡은 애니멀 플러스 팡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슷한 게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그래 나는 애니멀 말고 딴 거 해서 팡 해야지. 이런 걸 하도록 욕구를 찌는 거예요. 빠져나가도록 자연적으로 유도를 시킨 겁니다. 내구리를 보호하려면요. 애니팡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면 안 되고 앞에처럼 안드로이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드로이드는요. 이게 태생적으로 처음에 딱 고 한 단어죠. 안드로이드 원래 뜻이 인간과 닮은 이런 라틴어인데 인조인간을 의미하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의 명칭, 바꿀 수 없는 명칭을 내 타이틀로 한다. 그러면 이 타이틀은 남들이 못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저작권요. 표현. 애니팡이니까 애니멀 당연히 그랬죠. 애니멀. 캔디팡은 캔디 그리고 보석팡은 보석 그리고 당연히 다른 표현을 쓰도록 유도를 해버렸습니다. 저작권 당연히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물론 이 방식을 쓰려면 어떤 표현을 선택해야 되냐, 어떤 캐릭터를 선택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경쟁 상대가 내 걸 뺏길까, 어떤 식으로 회피해서 뺏길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사례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 한번 볼까요? 소프트웨어는 특허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계에 맞춰서 빵 터지는 기능은요. 특허로서 보호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허로서 보호되려면 다른 특허가 있거나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요거는 샤리키라는 건데 러시아에서 나온 게임입니다. 2차원 평면인데 사실은 기본 컨셉 똑같습니다. 세계 맞추면 딱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계 맞추는 기능은 특허 안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안 됩니다. 애니팡이 요 세계 맞추는 기능을 특허처럼 해도 특허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플레이를 하려면 하트를 받아야 돼요. 요즘 게임들은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죠. PC방에 가도 오랫동안 앉아있도록 해야 돈을 버니까 오랫동안 앉아있도록 하죠. 근데 오래 앉아있는 거 역발상이죠. 애니팡이 사실은. 너한테 다섯 번 할 게임만 딱 줄게. 다섯 번 하고 나서 더 하고 싶으면 좀 쉬었다가 해요. 사실은 역발상입니다. 게임은 가급적이 오래 붙잡아둬야 매출을 하는데 그걸 역발상으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잠시 기다렸다 또 해야지. 잠시 기다렸다 또 해야지. 이런 심리를 유도한 겁니다. 요거는 좋은 기능입니다. 특허로서 됩니다. 두 번째, 하트 날리기. 다섯 번밖에 못하긴 하지만 내가 하트를 날리면 하트 받는 애는 한 번 더 할 수 있어. 친한 사람한테 하트 날려야지. 그럼 얘도 나한테 하트 날려주겠지. 요게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물론 동일한 기능의 다른 게임이 없었을 때 제가 찾아본 바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두 개를 만약에 특허 출원했다면요. 애니팡이나 캔디팡은 요 기능 못 쓰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신다면 내 소프트웨어의 주요 특징이 뭔지, 내 특징이 특허로서 보호되는지를 고려하셔야 되고 타이틀을 정할 때 타이틀이 다른 사람이 뺏기기 쉬운지 고려하셔야 되고 내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세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처음에 제가 2,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50분 말 좀 드렸는데 사실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저기 특허청 사무관님께서 직무발명 위주로 말씀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무발명 말씀 안 드렸는데 직무발명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벤처나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은 한 가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 사업이 성공.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한테 공동의 성공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려울 때는 야
우리 어렵지. 그래, 내가 좀 양보할게. 아니야, 내가 좀 양보할게. 의지하시오. 우리 골방에서 추운 날 이불 뒤집어쓰면서도 앉아서 라면 먹으면서도 우리 힘내보자.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대박이 나서 성공이 되면요. 이 두 사람은 싸우죠. 왜냐하면 내가 기회를 더 많이 했느냐, 네가 기회를 더 많이 했느냐, 수익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냐,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되냐, 이걸로 싸우죠. 직무 발명은 이때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사업에 성공하면요, 성공한 창업자들끼리 수익 갖고 싸웁니다. 제가 아는 공동 창업해서 싸워서 분리 안 된 사람은 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아는 모든 업체 사람들이 공동으로 창업했다가 다 찢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다 성공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직원도, 삼성전자가 직원이 만든 제품이 잘 팔리면요, 삼성전자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 청구 소송을 하죠. 지난주에 60억 손해배상 판결난 사안이 있었습니다. 선진보다 더 큰 손해배상 판결 났습니다. 1심. 2심, 물론 이제 항소심 올라가겠지만, 직원이 어려울 때는, 자, 사장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좀 보살펴줘. 조금만 참자. 성공하면 내가 그만큼 보상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성공을 해서 보상 안 해줄 때 소송이 생기죠. 성공할 때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가 직무발명제도입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소송 생기죠. 그러면 어떤 게 직무발명제도로서 정당한 보상이냐.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당한 보상은 직원들하고 이야기하고 여기 뒤에 네오이즈 게임즈 직무발명 보상금을 적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안 해도 됩니다. 출원보상금 안 줘도 되고 등록보상금 안 줘도 됩니다. 직원들한테 성공했을 때 내 너한테 이만큼 옵션 스탁 줄게. 주식 줄게. 너 인센티브 줄게. 준다고 약속하고 준다고 지키시면 됩니다. 그게 정당한 보상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직무발명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요. 특허하고 저작권은 발명한 권리를 간다고 말씀드렸죠. 직원들이 발명 권리를 가져갑니다. 특허에 대한 권리. 직무발명 제도 없으면. 그러면 회사는요. 그 특허를 쓸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직무발명 제도가 있으면요.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회사가 가져가고 대신 회사가 성공했을 때 보상해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벤처나 창업회사가 나중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성공했을 때 직원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직무발명 제도를 고려하시고 직원들한테 성공했을 때 인센티브, 그분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두 페이지 남았는데 두 페이지는 내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게임이 인정을 받았어요. 이걸 내가 활용하고 싶다. 어떻게 활용했냐. 앞에서 특허, 소프트웨어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허는요, 20년 보호, 저작권은요, 70년 보호, 상표는요, 10년씩 매년 갱신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영업비밀, 노하우는요, 무제한 보호. 비밀이 오픈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어떤 업체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 주려고 할 때 또는 그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 하려고 할 때 특허 이런 것도 다 포함하지만 내 소프트웨어는 노하우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각인시키시고 노하우에 대한 대가를 꼭 명기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혹시 특허가 죽든 저작권이 만료되든 상표가 죽더라도 노하우가 있어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다가 났습니다. STI라는 업체가 있는데 한국계 일본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입니다. NTT 도코모한테 소프트웨어를 납품했어요. NTT 도코모가 달라 해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하고 다 주셨던 모양입니다. 업무 관계가 되게 좋아서 그냥 막 주셨대요. 근데 이걸 갑자기 NTT 도코모가 나 이 소프트웨어 안 써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안 쓰는 줄 알았대요. 근데 몇 년 지나서 봤더니 NTT 도코모 서버에서 이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발견돼서 쓰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내 했는데 추정해보니까 4조 원 정도 규모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1심이 판결이 났는데 일본 법원에서는 NTT 도코모 편을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NTT 도코모가 4조 원 딱 한국으로 유출되면요. 일본 경제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휘청하겠죠. 그래서 2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 특히 중소벤처 업체들이 대기업이나 다른 큰 업체를 상대로 해서 내가 만든 제품을 설명해주거나 시연회 할 때 노하우는 숨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딱 감싸두고 입력을 이렇게 넣었을 때는 출력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거는 여기 안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노하우는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고 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그러시면요. 대기업들은 제가 뭐 대기업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그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설명받을 때는 끄떡끄떡 하다가 갑자기 사업 안 해. 그랬다가 몰래 갖다 쓰는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몇 년 동안 잠 안 자고 공들여 만든 제품이 넘어가는 수가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하우로 보호해 둘 필요가 있으면서 혹시나 그게 곤란하면요.
보여주되 각서 한 장은 꼭 들고 가십니다. 이건 회사 정책입니다라고 해서 대기업에 가서 딱 내밀면 담당자가 설명 안 할 수 없습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 및 노하우고 여기에 대한 권리는 우리 회사에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라는 거 설명 한번 하러 가면 해줍니다. 그 정도만 갖고 있으셔도 보호할 게 충분하실 겁니다. 그런 걸 좀 유의하시면 싶고 아까는 점핑 클레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는요 누가 먼저 출연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외국에 서비스할 때는 상표에 대한 권리는 내 거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에 있는 업체가 이 상표를 너희 임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 위주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